됐지, 이제 그럼 또 시작할게. 또, 알았어. 이야, 정말 포기를 모르는 대승이 형한테 결국 앞발 뒷발 다 틀어버린 똘이.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고 엄마 앞에서니 더 억울해지는 마음에 그냥 분노 대폭발이다, 대폭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심정으로 도리도 복수를 해보는데, 해봐. 이게 얼마나 더러운 짓 당해봐. 얼마나 찝찝한 줄 알아. 이렇게 푹 적셔주면 이거 얼마나 찝찝한지. 대승이 애기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애기 싫다잖아. 싫다잖아. 하지마. 안 돼. 이런 새끼 애기한테 하면 애기 스트레스 받잖아. 애기가. 대승이 안 돼. 아이고, 안 돼. 결국 보다 못한 엄마 또리를 방 안으로 잠시 대피시키기로 결정. 자, 대승이 또리가 사라지자 원망의 눈초리로 엄마를 바라보더니 문 앞에서 좌불안석 맥없이 지키고 섰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녀석. 아직 콧구멍도 못 핥았는데 그게 죄인가요? 계속해서 또리가 있는 방문을 두드려보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게 열리겠어, 방문인데. 이리 와! 대승이 그리 하루 종일 삐쳐서 엄마 말을 안 들었, 아니 안 듣는 척했다. 벌써 4년째 또리를 향한 대승이의 집착, 방법이 없는 걸까요? 문제견들의 대부 앞에서조차 거침이 없는 대승이. 핥아주는 것이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좋아졌던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의 집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성이도 그 또리도 그 서로 간에도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웅종 소장의 솔루션 제시. 하나, 충격 요법. 문제 행동의 순간 놀래켜 잘못임을 인지시켜준다. 자, 솔루션 제시 두 번째, 옷 입히기. 또리에게 옷을 입혀 대승이가 또리의 털을 핥을 수 있는 면적을 최소화시킨다. 되도록 다리를 모두 덮는 긴 옷을 선택하면 대승이의 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부병까지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자, 이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네. 솔루션 제시 세 번째, 영역 정하기. 또리와 대승이가 개인 생활을 갖도록 각자의 영역을 지정하고 둘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주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또리와 대승이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요? 우리 또리한테는 피부병이 없는 상태입니다. 걱정되는 거는 계속 핥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승이 뱃속에 털이 계속 쌓이는 게 좀 걱정이 되고요. 고양이나 토끼한테 처방하는 뱃속에 있는 그 털 뭉치를 녹이는 약을 가져왔어요. 그거를 한번 처방을 해보고요. 개한테 처방해보기는 10여 년 만에 좀 처음인 것 같아요. 파이프 같은 거 좀 갈아서 조금씩 주신다 그러면은 털 때문에 장이 막히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음 날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엄마. 또리와 대승이를 위해 나름의 방법을 써본다고 했는데, 또리 털을 좀 짧게 깎아서 대승이가 또리 털을 좀 덜 할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간 형의 침에 찌든 털들을 훌훌 벗어던지고 새 봄을 준비하는 또리. 자, 또리의 변신은 1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그런데 믿기 힘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털을 밀은 또리가 지척이 있는데도 대승이가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어디 갔어? 애기 어디 갔어? 뚜라, 형아 목소리 들리면 대답해. 분명 같이 하는데 엄마, 뚜리 없어졌어. 신고해 빨리. 뚜리 어디 갔어요? 돌아가는 길에도 각자 제갈 길을 가는 녀석들. 외모가 변한 뚜리에게 흥미를 잃은 건지 아니면 진짜 못 알아보는 건지. 여튼 대승이 할른 버릇은 완전히 고쳐졌다. 아이고, 이제 좀 살겠네. 근데 좀 춥다. 꾸준히 제가 노력해가지고 대승이하고 또리가 형제니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또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외로웠던 시간 나타나준 동생에게 애정이 너무 과했습니다. 대승아, 이제 각자 씩씩하게 독립된 생활 한번 해보는 거야. 알았지? 이제 그만 핥으렴.
여기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가족이 있습니다.